안녕하세요. 굿모닝 애터미 이용석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많이 이루셨나요? 아직 계획대로 많이 못하셨어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운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운 제창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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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애터미는 몽상 박한길 회장의 직문즉답, 애터미 인문학 산책, 도전 오토판매사, 애터미 소식통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 애터미에 대한 질문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몽상 박한길 회장의 직문즉답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회장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해주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상 박한길의 굿모닝 애터미 직문 즉답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아름다운 단풍도 하나씩 둘씩 져가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을 거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많은 결실을 맺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몽상 박한길의 증문 즉답 시작합니다. 지금 그동안은 애터미가 그 직접적인 이런 교육들을 좀 하질 않았어요. 우리 마케팅 프렌이 얼만큼 좋은 건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해보세요. 해서 뭐 돈 되면은 느낄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왔고, 그리고 가능하면 마케팅 프렌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케팅 프렌 풀어가지고 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마케팅 프렌 교육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자기네 마케팅 프렌이 좋다고 그러니까 방어 교육이 안 돼가지고 헷가닥 하고 이렇게 지금 대부분 지금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뜬다, 돈이 빨리 된다고 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뭐가 있냐면은 일정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일정 매출을 치도록 이렇게 수당 체계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수당 체계가 조직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여기서 매출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매출 쳤어요. 여기는 매출 안 쳐요? 또 여기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매출 쳤어요. 여기는 매출 없어요? 여기서 매출 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가 한계냐면은, 자, 매출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는 어때요?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적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돈이 되는 듯 싶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결국은 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새로운 사람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영원히 늘어나주면 되는데, 안 늘어나면 어때요? 이렇게 간 조직들은 여기서 이제 배고프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넣어놓냐면은 월 유지 조건을 넣어놓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의 매출을 반드시 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수당이 되는 사람이 월 유지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수당이 안 되는 사람마저도 너 수당 받으려면 유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지를 안 해. 그러면 수당이 한 푼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다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돈 안 되네 하고.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초기 사업이 중요하다고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바보 회사들이에요. 우리는 초기에 돈이 된다고 그래요. 늦게 온 사람도 영원히 1번, 아무리 늦게 오더라도 다 1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1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은 초기 3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회사는 그럼 3년 후에 오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 급하니까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초기 사업자들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터미는 어때요? 여러분 다 초기 사업자라 지금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어요? 로얄 클럽은 다 100번 이내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때도 로얄 클럽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100만 번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럼 100만 번째도 들어와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1000만 번째도 들어와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초기 3년이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지금 회원이 지금 기껏 해야 5만인가? 뭐 9만 명밖에 안 된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면은 아, 이 사람들이 멍청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 진짜 그러네. 나는 애터미에서 지금 1000만 번이 넘어가는데 500만 번인데 5만 번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뭐 거기서도 성공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좋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가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파트너들 예방교육을 좀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시작을 할 때 철저하게 소비자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리더가 없다. 소비자를 많이 거느린 소비자만 있을 뿐이다. 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더 사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보면은 리더가 되면은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를 더 사라고 강제 조항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은 100% 다 망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달에 한 번이라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 사서 그냥 쓰거나 말거나 1년에 한 번 정도 구매만 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도리어 떠나질 않고. 그래서 소비자 조직을 반드시 깔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유지가 어려워요. 왜냐? 경영을 할 때 제가 칼을 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진짜로 좋은 제품을 진짜로 싸게 팔지 않으면은 유지 조건이 없으니까 애터미에서 구매를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사 망하죠. 망할 각오로 여기다 칼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회사 같으면요 강제 유지 조건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신제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에 제품들은 재고가 있으니까 무조건 신제품을 사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신제품 나왔어. 마음에 안 드는데 사주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좀 신제품 나오면 좀 거들떠 보기라도 좀 하세요. 거들떠도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리더 정도 되면은 최소한 하나는 사가지고 써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명도 하고 뭐하고 할 건데 지금 신제품이 나오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기존 제품만 그냥 꾸역꾸역 쓰고 있고 왜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터미는 수당 체계를 회사가 짰어요. 회장이 짰어요. 물론 또 의논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절대 리더들 말을 100% 반영하지 않아요. 듣고 알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근데 누구를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그 리더들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바닥에 있는 파트너들 초기 사업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그거를 반드시 반영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이익이 어디서 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업계의 평균 관리비가 25% 정도 돼요. 관리비가. 그런데 애터미는 몇 프로냐면은 10% 이내예요. 그렇죠? 진짜 경영 관리 비용을 낮춰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협력업체들도 다 행복한 거고 우리 리더들도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달통을 한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자도 최고직급까지 갔죠. 조센터장도 해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각 회사를 다니면서요 도둑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 책이라는 책은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책은 한 권도 안 빼놓고 내가 다 읽은 사람이에요. 어떻든 그렇게 달통을 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한 표씩 행사하는 그 조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얄팍한 이런 말을 할 때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어떤 역작용이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애터미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게 가르쳐 준 거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분석을 해가지고 파트너들을 가르치라 이 얘기예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몽상 박한길의 정문즉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연말 결실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나가고 있죠? 이번 순서는 이성현 박사님이 전하는 애터미 인문학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멘토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는 그 멘토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2018년도 4.4분기로 접어들었고 4.4분기도 절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회원 여러분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리더를 키우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직이론학자들은 조직의 리더와 조직의 구성원, 우리 애터미 같으면 리더와 파트너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면 조직도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리더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의 명언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당신이 만약 100마리의 사자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리더가 개라면 모든 전투에서 사자들은 개처럼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100마리의 개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리더가 사자라면 모든 개들은 사자처럼 싸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병사의 수나 그 구성 자질이 어떻느냐에 관계없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대의 전투력은 결정된다. 저는 애터미 사업도 똑같다고 봐요.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장과 성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자 같은 리더를 양성하면 조직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조직의 성과도
획기적으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단순히 용맹하에서 백수의 왕이 된 거 아닙니다. 사자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리더를 양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제. 조셉 베일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기업의 CEO들, 최고 경영자죠. 이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유능한 CEO 자리에 올라왔느냐를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에게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멘토. 자기들을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안내해준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리더가 되는 데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멘토가 무엇인지를 알면, 멘토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은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누가 해꼬지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프로텍팅이라고 그러죠. 가르치고 티칭하는 거죠. 그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디벨로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딩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 상담자 역할, 스승 역할, 안내자 역할, 그리고 친구 역할, 나아가서는 아버지 역할까지 해준 사람이 멘토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멘토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충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무나 멘토가 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상급자 또는 스폰서가 멘토로서 적합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아, 나는 멘토로서 적합한 인물이다. 그 명확한 기준은 우리 사훈입니다. 우리 사훈은 그것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 기준이 되기도 하고 멘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이게 정말 성장할 회사인지 가다가 망할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됩니다. 자, 여기서 멘토를 판단하는 기준도 된다는 거야. 첫째, 사원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했듯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을 내 돈벌이나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내 파트너들을 내 직급 상승과 수당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그것을 받고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의 두 번째 개념은, 두 번째 의미는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바로 신의 소리거든요.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파트너들을 또는 고객들을 자기 돈벌이 수단이나 직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멘토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복제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한다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전을 창출해 줘야 돼요. 파트너들에게 비전을 창출해 줘야 돼요. 비전은 장차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상태야.
그 이상적인 상태가 있어야 그 길을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고 조직이 큽니다. 자, 생각을 경영한다의 두 번째 의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윤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따라서 멘토라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멘토로 자격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파트너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생각을 경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원에 안 맞죠.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은 믿어야지. 그래가지고는 굳게 못 써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 어떻게 믿어져? 겉으로만 5천만 할 게 아니고 현재 내 직급은 비록 낮고 수당은 비록 적더라도 애터미의 시스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으로 볼 때 이 애터미 비즈니스에서 성공 못하는 기적이라는 신념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은, 신념은 언제 나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의식과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 의식이 일치할 때 확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는 5천만 원 그러는데 속으로는 니까지님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 그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내부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내부적 동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언젠가는 그만두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겸손히 섬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섬긴다. 이 겸손한다는 것은 겉으로 무슨 뭐 겸손한 척 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해요. 멘토. 멘토의 한마디는 책 100권 읽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멘토가 진품이어야 돼. 진품. 그 진품명 이 멘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직 애터미에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프로텍팅, 보호해주고 티칭, 가르쳐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디벨로핑,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이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멘토예요. 이렇게 해서 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내가 멘토가 될 수 있는지, 멘토가 되려면 뭘 보완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스폰서가 멘토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됩니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센터나 또는 팀이나 미팅을 할 때 과연 나는 멘토가 되려면 뭐가 부족한지, 뭘 더 보강해야 되는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 토의하면서 모두 멘토로서의 자격을 가지셔서 자기 라인을 아주 사자 같은 리더를 만드는데 매진하신다면 머지않아 모든 사업자들의 라인이 폭발적으로 크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임페리얼 가는 것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도전 오토판매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늘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애터미의 비타민 홍소연 샤르노드 마스터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그 시나리오대로 매일 나아가고 있는 홍소연 샤르노드 마스터.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원성명 홍소현. 그녀는 회사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여 애터미의 자랑스러운 샤르노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대표이사님과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밝은 표정에서 느껴지는 애터미의 에너자이저 홍소연 샤르노즈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이제 갓 25 홍소연 샤론로즈 마스터는 어머님인 신정임 스타마스터의 한결같은 이 말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공부하지 마. 엄마랑 애터미 하게. 저희 엄마가 먼저 사업을 하셔서 알게 됐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 오시면 너무 많이 얘기를 하셔서 잘 알게 됐습니다. 당시 다른 대학생들처럼 4년을 낭비하기보다는 안정적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한창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시기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공무원 준비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노후까지 나오는 그런 소득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애터미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내 노후가 해결되는 그런 지속적인 소득이 아니라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애터미 사업을 통해 받는 연금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깨달았기에 22살의 나이에 남들보다 조금은 일찍 애터미를 시작한 홍소연 샤론로즈 마스터. 열정 넘치는 청년답게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8코어 체크, 홍소연 샤론로즈 마스터의 첫 일과입니다. 에이코어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에이코어는 사업자가 핵심적으로 하루에 해야 될 행동들 8가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책 읽기나 VOD 시청, 그리고 제품 애용과 미팅 참석, 그리고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가망 대상자분들에게 가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하는 거, 신뢰 쌓기, 스폰서 파트너 간의 상담,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거든요.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조회 후에 팀 미팅 시간에 바로 에이코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덕우 단장님을 통해 에이코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내 모습을 생각하며 사업자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행동들을 과연 잘 지켰나 되돌아봅니다. 구리 방가방가 센터에서는 모든 파트너들이 8코어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터미가 왜 안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던 때가 많았는데 체크를 하다 보면 내 사업이 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지, 왜 조금 부진하고 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8가지 항목을 잘 지켰던 어제처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 홍소연 샤론로즈 마스터의 밝은 표정은 고객의 마음도 웃게 만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아서 밝은 표정이 잠시 사라졌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거절당해도 큰 상처가 되지 않았었는데 진짜 제가 친했던 친구들 그리고 믿었던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좀 냉정하게 거절하고 반응이 차가웠을 때 그럴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결심한 것은 바로 관계성 형성. 후속 관리의 가장 기본은 관계성 형성에 있다고 생각해 늘 친근하게 고객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전단지에 간단한 먹을 것들을 붙여서 전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 그리고 함께 간단한 간식들을 먹으면서 고객과의 경계를 허물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 네트워크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사람들은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라는 그 말을 보고 되게 많이 다시 마음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늘 밝은 표정으로 요일별로 주기적으로 고객들을 찾아가서 고객들이 하시는 일거리들도 소소하게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밝은 기운이 넘치고 에너자이저 같은 홍소연 샤론로즈 마스터가 찾아가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생긴 것도 이쁘고 마음도 참 예뻐요. 올해 몇 년을 같이 봤는데 저 친구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편하고 좋아져요. 인상도 너무 밝으셔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설명을 아주 간결하게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친해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하시는 일도 좀 도와드리고 간식도 같이 사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를 좀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 관심사나 아니면 나중에 애터미를 통해서 그분이 일어나갈 꿈도 자연스럽게 터치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애터미 사업에 자신감도 있고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홍소연 샤론로즈 마스터. 이렇게 밝고 씩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소비자 만들거나 아니면 후속 관리했을 때 거절 당하면 상처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애터미 사업을 모두 하고 있고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기에 인맥이 거의 없었던 애터미 사업 초창기. 직접 만든 이 인생 시나리오를 센터 사물함에도 붙여놓고 설정한 인생 시나리오처럼 되기를 늘 꿈꿔왔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셔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매달매달 애터미 제품이나 아니면 옷이나 보내드리는 거 써놨고 그리고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국장 승급여행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 써놨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 하는 거 써놨어요. 이 사람 번호를 이렇게 밝고 씩씩한 모습 뒤에는 힘겨운 마인드 컨트롤과 수많은 노력들을 했던 홍소연 샤론로즈 마스터. 대학교를 다니다가 22살의 나이에 시작한 애터미가 인생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홍소연 샤론로즈 마스터에게 오토판매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오토판매사는 일요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한 주에 마무리하는 날이면서 또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토판매사가 내가 해야 될 최종의 목표이긴 하지만 오토판매사가 되면 이제 또다시 파트너 사장님들 오토판매사가 되도록 진짜 같이 돕는 팀워크로 일을 해야 되는 시작인 것 같아서 일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보다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했고 어리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지 않냐는 질문에 오히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이 많았었다고 해맑게 그리고 의젓하게 대답하는 홍소연 샤론로즈 마스터. 어린 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저희 센터의 사물함에
한 분 한 분 인생 시나리오를 붙여놓으세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인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오토 판매사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기에 써놓은 꿈을 애터미를 통해서 이뤄가실 수 있도록 정말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밝은 표정의 에너자이저 홍소현 샤론 로즈 마스터의 애터미와 함께하는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애터미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는 애터미 소식통입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11월의 애터미 소식통 지금 시작합니다. 애터미 오롯공장 기공식이 지난 10월 18일 목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충남 공주시 보물농공단지 신축 현장에서 열린 이번 기공식에는 350여 명의 내빈이 초대되어 오롯 기공식 현장을 빛내주었는데요. 공주시장, 공주시의장, 김치봉 대표이사님의 축사와 더불어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축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애터미 오롯공장의 출발을 축하하며 이곳에서 생산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도네시아 법인 그랜드 오프닝이 12월 6일 목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2월 8일로 예정되었던 오픈식이 기존 행사 측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날짜와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행사는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상세 일정 및 예약 방법은 애터미 티켓 앱을 통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첫 석세스 아카데미와 함께 치러지는 오픈식인 만큼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애터미 언더바 아이디 at atomy.kr로 문의주세요. 애터미 해외법인에서 첫 크라운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그 영예의 주인공은 바로 둥기방 씨인데요. 해외법인 첫 크라운 마스터를 축하하며 지난 10월 19일 대만에서 크라운 마스터 승급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외법인 첫 크라운 마스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유기농 삼광쌀로 만들어 더욱더 고소하고 맛있는 애터미 착한 누룽지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터미 착한 누룽지는 유기농 쌀로 최적화된 삼광 품종을 사용하여 더욱더 고소할 뿐만 아니라 식감까지 뛰어난데요. 갓 방아찌은 쌀로 얇게 펴놀려 치아가 약한 아이와 어르신들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고 무쇠판의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 구수한 옛날 맛도 살아있습니다. 100% 유기농 쌀로 만들어 안심할 수 있는 애터미 착한 누룽지로 누룽지 백숙, 해물 누룽지 등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서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9 애터미런 접수 시작! 참가 접수 기간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2019 애터미런 올해에 이어 두 번째 나눔 레이스가 내년 4월 개최합니다. 올해 5월 애터미런을 통해 애터미 회원과 임직원, 협력사까지 모두 함께 건강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내년에도 애터미런으로 나눔도 하고 새롭게 탄생한 키트도 받아보세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애터미다운 나눔 레이스 2019 애터미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가을이 언제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벌써 거리에는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떨어진 낙엽들이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이 되듯이 애터미 가족분들도 지난 10개월의 일들을 걸음삼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 달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11월의 굿모닝 애터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